모든 것을 갖춘 한 지검장의 공공장소에서의 이 음란 노출 행위는 너무나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인만큼 이기고 또 이겨서 그 자리까지 왔을 터인데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똑같은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돼요. 아무쪼록 다윗도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아시고 이 일이 다윗처럼 약재료로 쓰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간통의 사례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짓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 짓게 되었어요. 그대로 있더라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어요. 10장까지 여호와께서 지난주일 10장까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셔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인생은 이로 인해 내리막길로 치달으며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반부의 뼈아픈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 그의 마음을 몰고 가는 것은 은총의 헤세드가 아니고 이제 정욕의 에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더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대로 있더라는 첫째, 건강한 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같이 그대로 있더라. 다윗의 범죄는 11장 1절의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다가 12장 31절에 이제 암몬과의 싸움을 마무리 짓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 되고 있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가 돌아와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우기가 돼서 잠시 전쟁을 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기가 오기까지 in the spring 해가지고 이제 봄이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출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두 번이나 이긴 다윗은 요압과 그 이제 군사들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아마 너희들은 나가서 전쟁해라.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아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라빠는 큰 성이에요. 성이라는 뜻이에요. 암몬의 라빠성은 큰 성이라는 뜻으로 암몬족 속의 수도고 두 견고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암몬은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비상사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때에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아니하더라 했지. 지난번 10장 마지막에 아직 그 암몬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닌 시점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윗으로 보면은 쉼 없이 달려온 인생입니다. 다윗은 이제 쉬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윗 부하들도 출정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물론 후방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그 군대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중요한 싸움에 다윗이 출정을 안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비상사태인데 그래서 자기가 쉬려고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누가 잡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어잊으려고 잠을 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할 일을 안 하면서 쉰다는 것은 아주 도리어 스트레스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아무리 쉬라고 해도 내 일을 안 해놨으면 쉼이 안 돼요. 그래서 쉬는 것이 잠자고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윗으로서는 최대의, 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위기를 초래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핍박보다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후반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은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이기게 하셨지만은 다윗에게는 책임을 톡톡이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도 휴식을 위해서 이제 빈들로 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거기까지 무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휴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욕망의 표출을 정당화 이제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다윗이 71살 죽을 때까지 그는 단지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평생 견디기 어려운 이제 고통의 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인간은 100%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점점 유명해질수록 벽 속에 갇혀서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청탁하는 사람밖에 없고 이해 타산만 가지고 만나고 또 이제 영적으로도 높아지면은 자기와 이렇게 레벨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벽 속에 갇혀서 예, 그 과중한 업무 가운데 있다가 혼자 있는 시간을 쓰는 방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검장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음란 노출로 쓴 것을 보면 별 인생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틈이 없죠. 물론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욕에 빠질 틈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관계의 유혹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목장 안 오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안일해지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보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쉼은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쉼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의 일을 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금 어떤 그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결론은 어떤 쉼이라도 예, 구원의 일로 쉬는 것이 건강한 쉼입니다. 건강한 쉼에 대해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대로 있어서 안목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열 때에 낮잠 자는 습관도 있겠지만 저녁 때에 일어난 것으로 봐서 낮잠 자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의 부하들이 지금 큰 성 라빠를 에워싸고 자기가 잠자는 그 시간에 더위 속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잠이 왔을까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잠을 잤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잠을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까지 뽑힐까 해서 두라고 했는데 이 다윗 속에 잠을 자는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주님이 뽑지 않으셨어요. 자다가 깬 그는 갑자기 변화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다윗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권일단은 목적 없이 권태롭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걸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권일다 보면은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적 없이 왕궁 위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다윗의 가장 약점인 여자, 예, 그리고 보는 거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검장의 음란 행위가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검장이란 본분을 송두리째 망각한 일탈은 어떤 제동장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전쟁을 하면서도 처첩을 취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하니까 다윗이 안일해졌어요. 우리 지검장도 약점에도 불구하고 최고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안일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거닐다가 이번 일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도 지검장도 이제 그 문제를 주님이 다루신다는 생각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여자는 심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자세히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난 이런 것만 봐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이 아니고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비가일은 정말 성경에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런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이렇게 나신을 보게 되면 이 석양의 조명빨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쁘고 남자들이 그러죠, 그죠? 근데 또 한 번 시선이 꼽히면 그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저녁에 본 건 생각 안 하고. 예. 그래서 죄인의 지성과 감성은 외모를 취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외모가 탁월해서 그런지 어떤 뭐 여자의 외모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그냥 다른 사람의 외모, 특별히 여자의 외모를 끊임없이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가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바세바 쪽에서 보면 또 어떻게 목욕을 하면서 그걸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욕하는데 왜 문 열어놓고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든지 닦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한가했을 그녀가 왕이 거니는 것이 이렇게 보였을 수가 있겠죠. 자기 남편은 다윗의 용사니까 다윗이 휴가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렇게 좀 거닐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세바 때문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이 깨어 있었으면 안 걸릴 문제지만 이제 다윗의 약점이 걸린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한간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지금 안목에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까? 예, 뭐 탤런트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눠보세요. 다들 무덤에까지 가져간다고 얘기 안 하겠죠? 예. 하여튼 얼만큼 얘기할지, 얘기를 하면 아마 죄가 힘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대로 있어서 세 번째는 보게 되니까 이제 권세로 욕정을 풀었어요.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이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당장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권세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온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니까 자꾸 그 생각이 삼삼하게 떠올라서 죄가 자라서 알아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알아봤더니 유부녀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23장 24절과 29절에 보면은 그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 아버지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 37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막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바세바는 맹세의 딸이란 뜻이에요.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에 우리아도 39절에 보면 37인 용사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바세바의 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다윗의 용사 37인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더없이 고맙고 고맙고 고마운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타오르는 욕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이 할아버지 아이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쓴 것은 자기 손녀딸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세바가 유부녀인 거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음욕으로 이 달궈진 예, 화덕 같은 이 죄의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도 정념에 불타올라서 이제 정말 동침까지 갔어요. 그 바세바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비열하고 원수 같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평생을 헌신했는데 배신당한 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척에 저랑 참여했는데 제가 저를 이제 남자로 놓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의 손녀딸과 아내를 범했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또 이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겠냐. 일부 예배 끝나고 내가 좀 물어봐서 집사님들한테 그랬다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 아유 그거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단이라 소리를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성은 입는 거 아니에요? 성은 입는 거래요.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좀 졸로 죽는데 깨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월경이 끝난 후에 첫날에 동침을 한 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죄를 지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절대로 임신 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첫날이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치밀하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를 지금 취하려고 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게 뭐 여자만 있겠어요. 뭐 기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뭐 어디 여행도 있고 골프도 있고 그걸 취하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예. 갑자기 끄떡끄떡이에요. 그죠? 예. 근데 다윗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유추해 보면은 엄마는 그 말째 아들이니까 엄마는 늙었고 또 새엄마를 맞이했고 그 이복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다윗은 늘 이렇게 유부녀에게 꽂혀요. 모르셨죠? 아셨죠? 예. 그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비가일하고 이 바세바예요. 예. 왕의 딸인데도 이 미갈하고는 뭐가 안 맞아요. 미갈은 왕으로 뭐 어떤 하여튼 그 다윗의 그 취향이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은 워낙 악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는 그렇다 쳐도 바세바는 가장 동지인 우리아 또 엘리암 예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인데 평소에 다윗이라면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가정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권세만큼 딱 여자를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때도 빨리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땐 돈도 없고 권세도 없어서 못 데려온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천하의 권세가 자기한테 왔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분신 같은 동지의 딸이고 아내인데 예. 알아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신속하게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개걸스럽게 지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그렇게 정말 그 바세바를 뺏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여호와로부터 요나단으로부터 아비가일로부터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어졌는데 이 권세를 이제 썼다는 거죠. 왕의 권세를 이제 썼다는 거죠. 예,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의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보면은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그러니까 여자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매너리즘이 다윗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예, 내가 이거 하나 못 하겠냐? 예. 그런 생각이 예, 혹여라도 저에게도 들어갈까 봐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이거 하나 못 하겠냐? 예. 그런 일이 정말 저에게 있지 않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예외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 그 예외가 없는 적은 없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겠구나. 아무리 정욕이 불타고 가지고 싶어도 예, 돈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돈이 없고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은 나만 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여러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헤롯이 예쁜 부인, 예쁜 딸이 춤을 추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요구를 딱 들어줬어요. 헤롯이 권세가 있으니까 정념을 불태우고 살아있는 동생의 부인을 데려오고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죄악된 그 죄악된 일을 다윗이 행한 것이 누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바세바하고 다윗은요 사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대화도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는 오직 그냥 정욕만 있어요. 다윗은 그녀를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그냥 그 여인으로 불렀어요. 그냥 막 하고는 이제 해치우고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뱀이 쓱 가듯이 전혀 흔적이 안 남게. 예? 월경후에 첫날에 데려왔으니까 전혀 임신을 안 하는 날 데려왔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남자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요즘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묻지마 원나잇. 예,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딱 만나서 즐기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교회 목장 중에 원나잇 목장이 있더라고요. 다들 결혼 전 화려하게 화려하게 생활들을 경험했는데 나눔을 보셨겠지만 호스트바에서 알바를 하신 분도 있고 나이트란 나이트는 다 섭렵하신 분이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전에는 그 하룻밤 원나잇을 이제 음란한 삶을 꿈꾸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중 첫날인 원나잇 월요일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기이한 인생으로 바꿔주었다고. 그래서 우리 목장 이름은 원나잇 목장이라고 썼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여자만 만나면 결혼을 빨리 하거나 혹은 결혼 전에 그 여자와 원나잇 스탠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없고 엄마 아버지는 날마다 다투고 이러고 어렸을부터 음란 야동 날마다 보고 하니까 이분도 굉장히 고학력자인 거예요. 고학력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이 지검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는 아주 이성 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보석책에 나오는 남자의 3대 죄악을 정욕, 나태, 탐심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정욕으로 망했고 나태함이 있었으며 그 후에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3대 죄악은 교만식이 질투라고 하셨는데 정말 목사님의 보석책에 그런 와 좋은 글이다 정도가 아닌 외워서 떠먹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외워서 떠먹기 바래요. 예. 자, 예, 이렇게 전부 다 엘리트 바바리맨 아시죠? 바바리맨 요새 유행이에요. 그게.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저의 음란은 여자인데 자기는 소위 말하는 원나잇의 황제였다는 거예요.
육적인 스트레스나 사업의 성취감이 있을 때에 병적으로 저질렀던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장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나잇 전공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불륜을 저지르라고 돈과 시간과 지위를 주셨겠습니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륜을 합리화시켜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돈을 못 벌어서 성격이 포악해서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남자는 부인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유혹을 해왔기 때문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문제로 만나서 상담하면서 서로 위로하다가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영성의 때가 고든 맥도날 목사가 게일 맥도날드하고 맥도날 그 부부가 너무나 그 부부간의 마음과 마음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부책 써놓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러 온 여자 만나가지고 불륜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런 책을 써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다윗이 이런 일을 이제 행한 걸 보면서 기독교는 솔직하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도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언제나 랄랄랄라 좋은 얘기, 훌륭하시고 랄랄랄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모든 다윗도 정점에서 이런 죄악을 행했잖아요. 그 전에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이 지도자의 죄를 계속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좀 무너졌지만은 반드시 구원이 돼서 다윗처럼 회복되시기를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믿음이 있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국에 기독교가 이럴 수가 있는가? 솔직한 것이 훨씬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 다 무덤까지 가지고 덮어가면은 이 고름이 터지질 않아.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난 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즐겨야 한다고 하면서 권세로 욕정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 이제 저자는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고 이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늘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곁눈질로 훑어보기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평하기 소곡 광고 모델 멍하니 바라 멍하니 멍 때리면서 바라보기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의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죄의 목록에 그냥 아주 딱 올려놓고 있어요.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을 굶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굶기라고 보지 말라고 인터넷도 보지 말고 뭐 다 보지 말라고 대부분의 남성의 그 감각이 다 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을 지배해서 그런 생각이 싹 트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아무리 굶겨서 안 보려고 해도 회사에 가서는 동료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 이렇게 만날 때 그 눈을 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오며 가면 쓱 만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스킨십하고 이러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어디서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평소에 그런 스킨십이 없다고 스킨십을 해주면 그냥 딱 넘어가고 아,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예, 이거는 그냥 뭐 교회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마음의 승리인데 이 책의 기본적인 지금 타켓은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정말 내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세 가지 다 실패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알아보고 아마 이제 그 바세바를 딱 알아보고 난 후에
이제 음역이 여기까지 차올라왔으니까 딱 초대를 했을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그 자기의 충신의 아내이고 정말 그런데 불러서는 안 되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경우도. 예. 그런데 초대를 할 때 다윗이 너무 옳은 사람이니까 그런데다 더군다나 왕이니까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을. 예. 그래서 그리고 밧세바도 다윗의 초대를 받고 모든 여자의 선망에 대신 다윗의 초대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으스대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인데다가 이 사람은 워낙에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 얼마나 글도 잘 써요. 시인에다가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그냥 예. 그런데 언약궤 가지고 올 때 다윗은 계집종에게까지 너무나 친절해서 막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게다가 막 바지춤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도 잘 춰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다윗은 골고루 인기가 좋은 거예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 너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여자를 얻어든 대리 여자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 역시 이렇게 호감을 느낀 거예요. 남편도 전쟁에 나가 있고 권태스러운데 다윗과는 다윗은 자기 남편과는 정반대 성격이므로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우리와는 또 막힌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 세상은 다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렇게 꽂혀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경건한 사람도 그 어떤 이제 팻말을 갈 때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그냥 가려다가 다 보잖아요. 예, 그 죄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때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에게 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남자 여자를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아무리 친절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에게 친절한 것은 그냥 친절한 그 순간부터 죄 짓는 것이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목장 식구라고 같이 밥 먹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장 식구라고 해도 불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대로 있더라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있더라는 뭐 너무나 이제 삶의 각 분야에서 그대로 있는 게 많은데 하여튼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인 거.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돼서 실수를 합니다. 부부는 우리 부부 다 그러고 이제 반지 끼고 댕기세요. 나는 부부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내 남편에게 잘하면서 또 자기 아내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 잘생기고 권세 있고 돈 있고 나이스하고 예쁘면 누구나 남녀간에 서로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못된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성적인 죄를 짓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된 사람하고 할래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예? 다윗 같은 사람? 아니면 이 못된 사람?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항상 불만밖에 없어요. 고른 건 여러분이 고른 거니까 삶의 결론이니까 못된 사람 못된 사람에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에게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잘해주는 사람은 직장이고 어디에서 뭐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 나는 그래도 잘생겨서 유혹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욕받아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부터 지금 이제부터 가는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이 슬픈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이 처음부터 읽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이고 무조건 잘 된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죄의 값을 다 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 늦습니다. 무조건 환경을 피해야 돼요. 억지가 춘향이를 이깁니다. 억지로라도 피하고 환경으로도 피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피한 것처럼 피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권세로 내 욕정을 푼 일이 있습니까? 내 권세로 알아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카톡 이런 데 들어가서 I love school 동창 알아보고 어디 있을까? 이게 내가 조금만 더 이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다 삭제하고 없애고 지워야 되는데 다 가지고 끼고 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탄생하면 안 돼요. 넷째는 예.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제권 밖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월경 후 끝나고 예, 임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치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예, 이 말은 다윗의 모든 죄를 올킬했어요. 내가 제목을 임신하였나이다 이걸로 쓰려고 그랬어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너무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성경에 가늠한 유부녀하고 유부녀는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확정적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욕정의 결과는 임신하였나이다예요. 근데 모든 권세를 가진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정력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바스세바와 더불어 간음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면 미갈, 아비가일, 아이노아,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가 헤브론에 있을 때 얻은 부인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느리고 또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 후궁이 또 10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정력에 대해서는 좀 이미 어느 정도 졸업을 하고 만족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러고도 바세바를 취하고자 했으니까 이것이 다윗의 중독이고 병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여자 중독인 거예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검장도 그 죄보다는 중독이라고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 안목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면 늘 어떤 박탈감이 있었는데 애정 박탈감. 그런데 이 지검장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기러기 가족인데 어떤 누구에게도 성상납도 안 받고 너무 청렴 결백하신 분이고 그냥 모든 게 완벽하고 가정적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모든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거 어디 가서 풀어야 되고 사람을 어디서 풀어야 돼요.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예전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에 비하면 죄도 아닌 거 가지고 이분은 전 세계에 지금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미안한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죄예요? 근데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막 하시는 거죠. 손가락질하면 세계는 자기를 가르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잠언에 27장 20절에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삼키고 삼켜도 만족함이 없어요. 보고 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눈에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정욕 때문에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양육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혼자 알아서 다 하다 보니까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힘든 일들만 생기면 그것을 여자에게서 찾고자 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에게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랜 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어도 이 치명적인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시고, 또 다윗이 너무 인정받는 게 우상이라서 이걸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자기는 완전해야 돼. 그 여자 범한 게 들키지 않아야 돼. 왕으로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예, 그 믿는 사람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살인을 저지르게 하시고 자신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냥은 안 끊어집니다. 다윗에게 분명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서 조금 이제 키워주시느라고 이 일을 터뜨리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내적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예, 이거 보니까 그냥 머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싸움 다 어디도 가든지 승리하니까 이제는 내부의 그 적과 싸우게 되었어요. 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훨씬 힘들고 이거는 어떤 외적 조건, 돈과 권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내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누가 그래서 그러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문제는 7계명의 가난 문제가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라 그 문제로 이 문제를 터뜨리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 저도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믿음은 무언가 완전히 허당 같은 거예요. 밧세바 사건 저지르고 나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고, 예. 특급 열차가 사고를 내면 더 큰 사고를 낸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한 번 간음을 했는데도 전 세계가 알아버리는 이런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도 이런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서 죄를 범했는데, 어? 우리 남편인들, 난들 안 그러겠는가? 이렇게 치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이 예뻐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가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것.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통제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혼전 임신하셨어요? 솔직히 고백하시고 아이를 꼭 낳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요. 한 정신과 의사는 지검장에 대해서 공적 영역의 화려함과 동떨어진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초라함이 부조화를 일으켜서 이 성적 충동을 키웠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검장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들킨 것이 수치스럽고 힘들겠지만은 이 땅에서 들킨 것이 너무 축복이라서 그분은 그 정도 자리에서 정말 믿기 어려웠겠지만은 이 정도로 믿게 된다면 가장 축복의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에 딱 맞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아시는 분 아세요? 1914년 8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이제 남극 대륙 횡단에 이제 그 도전을 했어요. 근데 목적지를 불과 150km 앞두고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바다에 이렇게 이제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물경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기적이죠, 그죠? 30도 그냥 혹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그 내면에 밑바닥을 다 이제 경험을 하고, 예, 그냥 지옥이 따로 없는데 대원 중에는 거기에서 행복하다고 죽음의 그 환경에서도 그렇게 일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클턴이 은밀히 비스켓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비스켓은 수천 파운드를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몇백억이 있음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비스켓은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잊지 못할 그 정말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죠. 가죽 슬리핑도 18개 밖에 없었는데, 세컬턴이 그거를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18개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죽음과 사투를 벌였어요. 죽음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 환영, 지정이를 동원해서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잡아먹고 싶지 않겠어요? 예, 정말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기 때문에 1916년 8월 30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세월호 생각해보면 정말 이러고도 구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아치던 혹한의 난극보다 더 무서운 곳이 런던의 안일함이었어요. 이분이 귀국했어요. 런던의 아주 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던 이분이 여자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몸을 혹사를 시키고 돈이 없어서 다시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남극으로 향하던 도중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관상동맥에 쌓인 지방으로 말미암아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보다 더 훌륭해 보였던 사람이 그냥 여자 하나로 그냥 딱 무너졌어. 여자 하나로 딱 무너졌어. 다들 보고 내가 여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요. 좀 한번 고백해보세요. 자기 부인한테. 조심하겠소.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누구도 되었다 하면 없어. 그대로 있다가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회 오고 막 뭐 목장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사명을 망각하면 누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예, 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면제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사명을 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목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권세로 욕정을 풀었습니다. 이제 통제 못할 일이 생겼어요. 언제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죽은 내용을 깨워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슬프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죄를 안 지었다고 훌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있더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 오직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참으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부터 다윗에게 손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15 광야를 건너왔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의 여자 중독이 이제 완전히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다윗에게 이 일을 드러내셔서 오고 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보라고 온 삶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제 나는 쉬어야 되겠다고 그 앉았던 그곳이 절대로 건강한 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참으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쉼이 아름다운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찾는 이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제 권세를 쓸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런 권세를 써서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통제 못해서 생기는 일에 내가 통제 못할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길 와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가시방석이었어요 하고 이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그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